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3도, 구미 33.2, 포항 31.8, 안동 31.5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많고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내일과 모레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0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맹꽁이 산란처로 잘 알려진 대구 대명 유수지에 물이 들어차면서 맹꽁이는 물론 유수지의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때문으로 보이는데 생태계의 보고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빠르면 5월부터 달성 습지에 사는 맹꽁이들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습지를 떠나 바로 옆 대명 유수지에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습기는 있지만 표면은 마른 땅에 산란을 하는 것인데요. 그 산란처가 지금 연못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평상시 발목이 잠기던 정도의 물의 깊이는 45cm나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는 59cm까지 나갔거든요. 그 사이에 물이 약간 빠졌는데 저 공사 현장에서 좀 뺐다 하더라고요. 유수지를 뒤덮고 있던 물억새는 말라 죽고 갈대가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 발목 정도의 물 깊이가 적당한 물억새에게 이제는 너무 깊은 겁니다. 물억새가 쉽게 말해서 익사하는 형국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갈대는 자기 세상이 온 거죠. 이렇게 급변한 변화가 되면 이 대명천 유수지에 살고 있는 맹꽁이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대명 유수지를 관리하는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측은 높아진 낙동강 수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강 수위가 전년에서 부어 4대강 사업함으로써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물이 뭐땅 지하로 해서 올라오는지는. 우리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생태계 보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경주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동국대 경주병원에 격리돼 있던 경주에 사는 포항의 모 고등학교 교사 59살 A 씨가 메르스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과 31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경주와 포항의 의원 네 곳에서 진료를 받았고, 1일부터 5일까지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A 씨가 들른 의료기관 네 곳을 폐쇄하고, 도교육청에 통보해 A 씨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의 귀가를 중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학교에 조사팀을 파견해 접촉자를 파악한 뒤 자가 격리자나 능동 감시자를 분류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메르스 탓으로 이번 달 예정돼 있던 중국 사천항공의 대구 하얼빈 전세기 운항 5편이 취소됐고, 중국 OK항공의 대구 닝보 노선 6편도 취소됐습니다. 또 제주항공의 대구 산터우 노선 4편과 TA항공의 대구 란저우, 창사, 충칭 노선도 취소되는 등 모두 54편의 중국 노선이 취소됐는데, 메르스 탓에 중국인 한국 방문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마다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릉도행 여객선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들로 한창 붐벼야 할 시외버스 터미널이 한산합니다. 인파가 몰려 길게 줄을 섰던 매표소 앞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평소보다 승객들이 20%가량 줄어든 겁니다. 확진 환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님이 한 20, 30% 정도 감소하면은 만약에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할 것 같아요. 그 지금 걱정입니다. 공공기관마다 메르스 확산을 미리 차단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녀가 불안감이 커진 울릉군에서는 포항과 무코 등 육지 여객선 터미널 세 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는 승객은 여객선 탑승 단계부터 제한합니다. 취소할까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뭐 걱정할 거리는 많이 없다고 하고 또
와보니까 검사도 다 하고 마스크도 끼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메르스 괴담으로 환자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온 한 종합병원은 출입구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바깥에는 간이 진료소까지 마련했습니다. 동네 중소병원들도 모든 방문객들의 체온을 일일이 측정해 메르스 의심자는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에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진료 전에 1층에서 사전에 발열 환자들이 위험 지역에서 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환자들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메르스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감염 예방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상주보의 강물 1ml에 남주류 3만 6천 개가 검출됐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상주보에서 녹조가 대량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최대 발생 수치의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환경청은 조류 대응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문경 상주시에 오염원 조사 및 합동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91살 김달선 할머니가 어젯밤 노환으로 타계했습니다. 1925년 포항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3년 19살의 나이로 일본 경찰에 의해 미얀마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가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경기도 광주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인 81살 김외한 할머니가 노환으로 별세해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50명으로 줄었습니다.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와 경상북도, 문경시, 대구경북체육학회, 경북교육청 등 관계기관들이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관리 등 각종 업무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대회 기간 학생들의 현장 학습을 위한 단체 관람,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대구경북체육학회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파견과 대회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공사장에서 항공 투하탄이 발견돼 공군 폭발물 처리반이 제거했습니다.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폭발물 처리반은 주민과 공사 관계자들을 대피하게 한 뒤 직경 20cm, 무게 117kg의 항공 투하탄 한 개를 폐탄 저장소로 옮겨 처리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